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기본 과정 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기초 과정 7주차 마지막이죠. 보니까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에요. 오늘 이제 잘 마무리하고 사실 그 기초 과정 수업을 잘 들은 사람하고 그다음 기본 때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좀 차이가 좀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기초 과정을 좀잘 듣고 기본 과정 넘어가면 기본 과정에 기초 과정 때 수업해줬던 내용을 기본 과정에 또 똑같이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다 해줘요. 그때 기본 과정까지는 차근차근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미 기초 때 한번 배웠고 기본 때 똑같은 내용을 또 배우니까 훨씬 더 알아듣는 것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죠. 대답도 잘하고 대신 문제는 잘못 풀고 그래요. 거기까지 기대하시면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기초 과정을 잘 마무리 이제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 1주차부터 차근차근 풀었던 이론 확인 문제 있죠. 그때 그러니까 이론 설명하고 난 끝에 문제 풀잖아요. 그 문제들을 지금 다시 풀면 또 정확하게 맞을 수 있을까요? 예, 그때는 맞췄는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있고 이거 내가 어떻게 맞췄지? 이런 것도 있고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고 그런 거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초과정을 일단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 기초과정에서 배웠던 그 이론 확인 문제를 제가 문제만 다시 다 모으고 있거든요. 문제만 다시 모아서 요걸 자료를 만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밴드에 올려놓을게요.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여러분이 뭐 그냥 거기서 그 자료를 열어서 거기서 직접 보셔도 되고 출력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뭐 칼라 버전으로도 할 거고 그냥 PDF로도 할 거고 여러분 보기 편하게 해서 올려 드릴 거니까 그걸 문제를 차근차근 지문 하나 하나마다 OX를 다 하고 그래서 내가 기초 과정에 이러이러한 걸 배웠구나 잘 마무리 짓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 이제 요거 배웠네요. 전형계약이라고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자주 쓰이는 계약을 민법이 이름 붙여서 15가지로 만들어뒀죠. 이게 전형계약인데 종류가 15가지. 뭐가 있었죠? 전형계약의 종류. 먼저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게 3개 있었죠. 증여, 매매, 교환, 그리고 대차계약 3가지가 있죠.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그리고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3개 있었는데 뭐 있었죠? 고용, 도급, 여행. 그리고 뒤에 3개. 현상 광고, 위임, 임치. 갈수록 목소리가 줄어드네요. 그 다음, 기타 계약 3가지가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이렇게 총몇 가지가 있다? 15가지. 다시, 지난주에는 거의 쩌렁쩌렁 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전형계약의 종류. 손으로 꼽으면서. 증여, 매매, 교환. 대차 3개.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세 개. 앞에 세개 뭐죠? 요것만 좀 하면 되죠. 고용, 도급, 여행. 고용, 도급, 여행. 그리고 뒤에 세 개. 현상 광고, 위임, 임치. 그리고 기타 계약 3가지가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자, 이렇게 총 15가지 계약 이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약의 전 과정을 따져보았을 때, 요 갑도 출연하고, 을도 출연했다. 그 출연이라는 게 뭐죠? 출연. 이게 재산을 내놓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걸 출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갑도 출연하였고 을도 출연했다면 이건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유상계약. 그러니까 서로 출연했다면 무슨 계약이다? 이거 유상계약. 그리고 유상계약 중에서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결련성. 그러니까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결련성이 있으면 이건 무슨 계약이라고 그러죠? 이건 쌍무계약. 일단 요두 가지 용어를 좀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서로 출연했다. 출연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쌍무로 고르면 안 돼요. 출연이라는 단어를 봤을 땐뭘 골라야 돼요? 유상계약. 유상계약. 그다음 결련성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인데 주고받고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즉 당사자가 지고 있는 채무가 결련성,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을 때 이건 무슨 계약? 쌍무계약. 그러니까 이게 쌍무계약이 되려면 반드시 이 말을 꼭 봐야 돼요. 뭐가 있을 때? 결련성. 결련성이 있을 때에만 쌍무계약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냥 출연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게 뭐가 돼야 돼요? 유상계약. 자, 그럼 오늘은 이 쌍무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무계약. 자, 먼저 기초 입문서에 보시면 255페이지 보실까요? 255페이지.
자, 좀 일단 읽어보고 갈까요? 자, 거기 위로 올라오시면 첫 번째 쌍무계약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으셨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쌍무계약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쌍무계약이란 자, 거기 괄호 쌍무계약이란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괄호를 한번 볼까요? 괄호 거기 무슨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 하나 나오죠. 영어 뭐로 되어 있죠? 이거 발음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알아서. 자, 주고받고라는 거죠. 주고받고. 그럼 출발해 봅시다. 이 쌍무계약이라는 건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 결련성. 결련성. 이 결련성이라는 건 사실 얘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은 그 말을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다 그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하늘 그러면 느낌이 오죠. 뭐 포로코 이런 거. 그 다음에 겨울 그럼 막 축구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싸가지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리나라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들으면 느낌이 오는데 이 결론성이라는 건 사실 이거 얘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그 얘는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단어를 자기네 일본 말로 말을 하면 일본 사람들은 뭘 말하는 대충 감이 와요. 근데 여기 해당되는 이게 얘는 이제 한자를 이제 이렇게 쓴 게 결련성인데 얘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 보니까 얘는 암만 들어도 뭘 의미하는지 느낌이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학 교수들이 결련성을 좀 일반 사람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여러 가지 문장으로 표현해 봤는데 그 어느 것도 흡족하게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얘는 영어로 말하면 그나마 좀 조금 느낌 오는데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주고받고라는 거예요. 주고받고. 갑, 그 다음 을 각각 채무를 지고 있는데 두 채무가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을 때 여기 발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뭐 기브앤테이크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이렇게 뭐 여러분 기브앤테이크 아시죠? 그래서 열심히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친구가 왔어요. 와가지고 교수님 발음이 이게 뭐예요? 그래서 넌 어떻게 발음하는데? 이랬더니 그 기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깁 이렇게 해야 돼. 엔드를 하면 안 돼. 엔 이래야 되고 테이크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끝에가 틀릴 듯 맞다. 발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 그다음부터 발음하기 싫더라고요. 자, 이게 주고받고의 관계인데 주고받고의 관계. 자, 그럼 이 결련성은 세 가지. 먼저 첫 번째가 성립상의 결련성, 두 번째가 이행상의 결련성, 세 번째가 존속상의 결련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한번 잘 들여다볼까요? 얘는 뭐 별로 뭐 정리하고 말 것도 없어요. 읽어볼 것도 없고 그냥 이것대로 연결을 하면 돼요. 먼저 성립상의 결련성은 성립에 있어서 주고받고의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이행상의 결련성은 이행에 있어서 주고받고의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존속상의 결련성은 존속에 있어서 주고받고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결련성의 좀 정확한 의미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그림 잘 볼까요? 자, 먼저 요 갑이 건물 하나 가지고 있고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했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잘 보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며칠일까요? 1월 1일. 여기는 이제 계약 체결시라고 하면 되고 계약 체결시. 그 다음 3월 1일에 뭐 건물 넘겨주고 돈 받기로 정했어요. 이건 뭐라 그럴까요? 이건 이행기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법적으로 이제 의미 있는 행위를 하면 이제 당사자에게 이름이 생긴다 그랬죠? 그럼 갑은 이름 뭘까요? 건물 판 사람이니까 당연히 매도인, 을은 뭐가 되죠? 매수인. 그럼 이때 갑은 건물을 팔았으니까 을에게 뭘 해줘야 될까요? 건물 넘겨줘야 되죠. 예,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을은 뭘 줘야 돼요? 이 사람 돈 줘야 되죠. 대금 지급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잘 따라옵니다. 먼저 계약의 전 과정을 따져보았을 때 갑은 무엇을 출연했죠? 갑이 출연한 것. 갑은 건물 출연했죠? 을은 뭘 출연했어요? 을은 대금 출연했으니까 갑도 출연하고 을도 출연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무슨 계약이 되는 거예요? 쌍무. 아, 그러면 큰일이에요. 아까 서로서로 출연했다. 그러면 무슨 계약이라 했죠? 유상계약.
쌍무경을 고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틀리면 끝장이에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됩니다. 서로서로 출연했을 때는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유상계약. 근데 이게 자꾸 틀리니까 제가 하나 이제 만든 게 있어요. 여러분 그 TV에 출연했어요. TV에 출연했어요. 아, 그럼 주연으로 출연하든 조연으로 하든 방청객으로 하든 어쨌든 TV에 출연했다는 겁니다. 엑스트라도 마찬가지고. 그럼 TV에 출연하면 돈을 줘야 안 줘요? 주죠. 그래서 뭐죠? 유상. 아, 이렇게 하면 돼요. TV에 출연하면 돈을 받으니까 뭐다? 유상. 아, 그럼 틀리지 않겠죠? TV에 출연하면 뭘 준다? 돈. 그러니까 유상계야. 유상계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찾아볼 게 뭐냐면 지금 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도인의 의무가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 매수인의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인데 이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하고 대금 지급 채무는 주고받고의 관계 있다는 겁니다. 주고받고의 관계. 그럼 이 쌍무계약의 무라는 게 뭘까요? 무. 무? 이게 의무를 말, 의무. 의무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쌍이라는 거예요. 쌍. 아, 그러면 이 쌍무계약은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대신 앞에 좀 넓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계약 성립 후에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게 이게 쌍무 계약입니다. 다시 뭐가 성립한 후에 계약이 성립한 후에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게 쌍무 계약이에요. 그럼 쌍무 계약의 반대말은 뭘까요? 편무 계약이에요. 편무 계약.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는 게 이게 무슨 계약이다? 편무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판을 보시면 이 갑이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을이 대금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럼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요 갑은 뭘 해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대금 지급해 줘야 되는데 이 두 사람 모두 다 의무를 부담하니까 쌍으로 의무를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계약이 된다? 쌍무계약. 그 다음에 요 대금 받지 않고 건물 공짜로 넘겨주기로 한 계약은 뭐가 되죠? 대금 안 받고 증여계약이죠. 그럼 증여계약은 갑이 소유권 넘겨줄게. 을이 좋아. 이렇게 둘이 합치가 돼서 증여계약이 성립한 겁니다. 그럼 증여계약의 경우는 갑이라는 사람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지고 을은 지는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는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니까 무슨 계약이 되는 거예요? 편무계약. 자, 일단 개념 잡아봅시다. 계약 성립 후, 계약 성립 후 양 당사자 모두 의무를 부담하면 뭐가 되는 거죠? 쌍무계약. 그 다음 계약 성립 후,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계약 성립 후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는 건 무슨 계약이죠? 편무계약. 편무계약. 자, 그럼 이 쌍무계약은 세 가지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성립상의 결연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이행상의 결연성이라는 게 있고, 존속상의 결연성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그 책에 가시면 성립상의 결연성이 나오죠. 성립상의 결연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방의 채무가 성립해야만 타방의 채무도 성립한다. 아, 지금 실반 볼까요? 갑의 채무가 성립해야만 을의 채무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럼 갑의 채무가 성립하기 때문에 을의 채무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갑의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을의 채무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요 매매 계약의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을 이제 주겠다. 건물 팔겠다. 청약을 했어요. 갑의 의인사 표시에 무효 사유가 있거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갑의 채무가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갑의 의인사 표시에 문제가 있다면 갑의 채무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을의 의사 표시, 을의 승낙의 의사 표시는 암만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갑의 채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을의 채무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성립상의 결연성은 아무것도 없죠. 갑의 채무가 성립해야만 을의 채무도 성립한다. 따라서 갑의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을의 채무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조금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행상의 결연성인데요. 이행상의 결연성 찾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행상의 결연성은 일방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 타방의 채무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자, 이건 날짜 가지고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계약을 체결한 건 며칠이에요? 1월 1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란 건 3월 1일. 자, 그러면 이때 3월 1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 이전해 주면서 을에게 돈 줘 이렇게 청구하는 건 당연히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3월 1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주면서 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를 하는 건 당연히 허용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3월 1일에 자기는
건물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네가 먼저 나한테 매매대금 지급해 이렇게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이 자기 채무를 이행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그럼 을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갑 네가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을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상의 결론성은 갑이 이행을 하면 을도 이행을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을도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이행상의 결론성에서 나온 제도가 이게 바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겁니다. 무슨 항변권이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어떤 특질에서 나온다. 이행상의 결론성에서. 자, 그 다음 존속상의 결론성 가볼까요? 존속상의 결론성 찾으세요. 조금 길게 돼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속상의 결론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지하자. 하지하자. 전화 같이하자 친구야. 에듀웰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자, 그럼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제 후발적으로 없어지 불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소멸했다는 겁니다. 그럼 타방의 채무도 같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칠판을 보시면 이게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 해주기로 정했어요. 자, 근데 2월 1일에 이 동네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어와서 갑의 건물이 완전 박살난 겁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건물이 완전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건물 소유권 이전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 다음 태풍 때문에 박살난 거니까 갑이라는 사람에게 당연히 아무런 잘못이 없죠. 그러면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는 당연히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소멸해야 되죠. 그럼 이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도 같이 소멸해야 될까요? 그대로 존속해야 될까요? 아까 쌍무계약은 이게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는 거죠? 존속사항의 결연성. 그러니까 즉 존속에 있어서 주고받고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갑의 채무가 존속하기 때문에 을의 채무도 존속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의 채무가 소멸했으니까 을의 채무도 같이 소멸해야 되죠. 그럼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는 거니까 결론은 뭐가 될까요? 결론. 결론은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누가 손해보는 거죠? 갑이 손해보는 거죠. 갑은 어떤 손해를 봐요? 건물도 날려먹고 돈도 못 받고 이걸 두고 갑이 위험을 부담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위험을 부담했다. 그래서 이 쌍무계약의 존속상의 결론성에서 나오는 제도가 이게 바로 위험 부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칠판을 볼까요? 요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을 때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쌍무계약일 때만 나오는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 뭐라는 거예요? 요거 동시이행의 항변권하고 위험부담. 다시 쌍무계약일 때만 나오는 제도 두 가지가 뭐 뭐라는 거예요? 동시이행의 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쌍무계약이란 말이 법조문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럼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럼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러면 요 기초 입문서 255페이지 보실까요? 이제 거기 쭉 밑에 내려가시면 536조 조문 있죠? 찾으세요?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조문의 제목이 뭐죠? 536조. 뭐로 되어 있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1항 2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만 한번 읽어봅시다. 1항. 1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쌍무끝끝끝 그것까지 읽으면 돼요. 무슨 계약이라 해야 되죠? 쌍무계약. 조문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자, 한 장 넘어가면 256페이지 또 밑으로 쭉 내려가세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거기는 537조가 있죠. 537조 조문의 제목이 뭐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위험부담이라는 말이 나오죠. 위험부담. 자, 그러면 537조를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됐어요. 그것까지만 읽으면 돼요. 무슨 계약이라 됐죠? 쌍목이야. 그러니까 위험 부담인데 쌍목이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갑시다. 오른쪽 가시면 거기는 538조가 있죠. 538조. 자, 거기도 1항 2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억하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동시행의 항명권하고 위험부담은 무슨 계약일 때만 나오는 거야? 쌍무계약. 쌍무계약이 중요하니까 법조문에서 특별히 쌍무계약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야. 유사한계약이란 말은 조문에 없는데 쌍무계약은 조문에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동시행의 항명권하고 위험부담 문제는 무슨 계약일 때만 나온다고요? 쌍무계약일 때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개념 다시 처음으로 가봅시다. 아까 전형계약 종류 몇 가지였었죠? 15가지. 네, 그 중에 갑도 출연했고 을도 출연했다면 무슨 계약이라고 말해요? 유상계약. 그 다음 갑이 부담하는 채무,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주고받고의 관계, 결련성이 있을 때 무슨 계약이라 한다? 쌍무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요 동시항명권하고 이제 위험부담을 시작할 텐데 여기 이제 책을 보거나 수업을 들을 때 맨날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 채권자니 채무자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하기 전에 채권자 채무자 이름 붙이는 걸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채권자 채무자 이름. 자, 먼저 요 그림 봅시다. 먼저 요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갑은 건물을 팔겠다, 을은 돈 주겠다 그래서 계약이 됐어요. 그다음 계약을 체결한 건 며칠이죠? 1월 1일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하기로 한 게 3월 1일. 자, 그러면 이 갑은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갑은 채권자다, 채무자다? 매도인은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모르죠. 매수인은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그 이름 붙일 때 주의해야 될 건 무조건 뭐 갑 보고 채권자, 채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 채권자와 채무자 이름을 붙일 때는 반드시 기준이 되는 채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준이 되는 채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했으니까 이제 이름 생기는 거죠. 갑은 매도인, 을은 뭐죠? 매수인. 이때 요 매도인은 뭘 해줘야 돼요? 건물 소유권을 전해줘야 되죠. 을은 뭘 해줘야 돼요? 대금 지급. 자, 그러면 이 매도인이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는 먼저 기준이 되는 채무 하나를 잡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기준이 되는 채무를 잡아야 한다. 그럼 이거 해봅시다. 그럼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하면,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하면 갑은 채권자일까요? 채무자일까요? 갑은 건물을 판 사람이니까 을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갑은 뭐가 되죠? 채권자. 을은 대금 지급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죠? 채무자. 자, 하나 더 적용합니다. 자, 이번엔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인데 이번엔 요 위에 거 건물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건물 소유권 이전. 그러면 이때 건물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건물을 판 사람이니까 소유권을 지내줄 뭐가 있을까요? 의무가 있죠. 그럼 갑 뭐가 되죠? 채무자. 을은 뭐가 되죠? 채권자.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하면 갑은 뭐죠? 채권자. 근데 건물 소유권을 이제 기준으로 하면 갑은 뭐가 되죠? 채무자야. 그러니까 채권자니 채무자니까 항상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얘가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공부한 수험생 여러분에게는 기준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채권자, 채무자 이름 붙일 때 반드시 무엇을 잡아라? 기준이 되는 채무를 잡아라. 자, 그 새끼를 잘 해두길 바랍니다. 기준이 되는 채무를 잡아라. 공부할 때도 그 자기가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끝까지 계속 대금 지급만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했는데 건물 소유권 인정으로 가면 또 자꾸 헷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 이름을 붙이는 방법은 일단 무엇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채무. 기준이 되는 채무를 꼭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조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동시행의 항명권. 동시행의 항명권. 자, 먼저 기초인문서에 가시면 255페이지죠. 자, 거기 536조. 조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는 1항 2항으로 되어 있죠. 1항 2항. 자, 그러면 요 536조 1항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제도 제가 수업할 때 그 뭐 조문 좀 읽어봅시다. 대본이 열심히 잘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 읽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 읽는 분. 그래서 왜 안 읽을까 이렇게 봤더니 일단 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뭐 책 왜 안 가져오셨어요? 그랬더니 아, 교수님이 지난번에 책 안 가져와도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래서 그 자료 만들고 난 다음에 어, 그러면 책 안 가지고 그 수업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동영상으로 이게 공부하시는 분은 그 출퇴근 시간에 그 여러분 동영상 많이 듣잖아요. 그럼 그때는 또 책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그 동영상 듣고 있는데 이제 다른 그 이게 나오는 내용은 이제 조문을 읽는 거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면 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수업하는 중간중간에 그러면 조문을 내가 그 화면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조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자,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쌍무계약에 읽어봅시다. 쌍무계약에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동시이행의 항명권인 동시에 이행하자라고 주장한 권리가 아니에요. 아니고 자기 채무 이행을 뭐 할 수 있는 권리? 거절.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자, 단서 그러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이 단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와야만 내가 나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문 띄워드리는 건 잘한 것 같죠? 이렇게 수험생을 위하는 마음이 별로 반응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그만해야 되겠어요. 아니, 하지 말아야지 그냥. 자, 자꾸 띄워드릴 테니까 자꾸 연습하세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펜을 놓고 여기는 이제 첫 단추를 잘 깨고 개념을 좀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이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짜 며칠이죠? 1월 1일. 그다음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 확인한 게 3월 1일. 그럼 요 1월 1일은 뭐가 되는 거죠? 계약. 이건 체결 시. 계약 체결 시. 그다음 3월 1일은 뭐가 되는 거죠? 3월 1일은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시기니까 이행기. 이행기라는 말과 변제기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좀 다른 말이에요. 이행기, 변제기는 같은 말이다. 조금 다른 말이다. 완전 같은 말입니다. 이행기, 변제기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요 3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름 좀 먼저 붙여봅시다.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하면 갑은 이름 뭐죠? 갑은 채권자. 이름 뭐죠? 채무자.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일단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요 3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하기로 하고 이제 대금 지급하기로 정했어요. 근데 을에 대금 지급 날짜가 왔다는 겁니다. 대금 지급 날짜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하면 갑은 어떤 사람이죠? 채권자. 근데 건물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하면 갑은 어떤 사람이에요? 채무자. 그러니까 쌍무계약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쌍무계약은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하면 자기가 채권자고 다른 한쪽을 기준으로 하면 자기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즉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채권도 있고 채무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뭐도 있고 뭐도 있다. 채권도 있고 채무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3월 1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하는 건 당연히 돼야 한대요. 즉 3월 1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그러니까 등기 서류, 그러니까 집 문서, 땅 문서, 여기 건물이니까 이제 집 문서 다 준비를 해서 이제 을에게 주면서 돈을 지급해 달라라고 청구를 하는 건 당연히 돼야 한대요. 되죠? 자,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3월 1일에 자기는 건물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고 건물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네가 먼저 나한테 돈을 줘. 이렇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3월 1일에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이래버리면 아예 동시항명권 제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 입법례에 따라서는 갑이 소유권 이전하지 않았을 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아예 동시항명권 제도 자체가 조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읽어봤듯이 동시이행항명권 조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조문이 있다는 건 첫 출발이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를 틀리면 안 돼요. 갑은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쭉 이제 자연스럽게 풀어가면 돼요. 그럼 을은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죠? 채무자죠. 당연히 돈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으로부터 대금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 을이 매매 대금을 다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사람이 매매 대금 줄 수 있을까요? 뭐 돈 많은 사람 줄 수 있죠. 돈 많은 사람 줄 수 있고 또 누가 돈 줄 수 있을까요? 근데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했는데 을이 돈이 많은 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 돈 줄 수 있죠? 등신 줄 수 있죠. 바보 등신, 호구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이든 바보든 어쨌든 돈을 줄 수 있는 건 맞는데 돈을 주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을이 돈을 먼저 다 주고 나면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권 이전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요 을은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서라도 대금 지급을 거절해야 될 사정이 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둘 다 3월 1일 날 하기로 했으니까 을의 대금 지급 날짜가 왔다. 이 말은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도 변제기에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온 거죠. 그런데 갑이 이행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까 쌍무계약은 이행에 있어서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갑이 이행을 하면 을도 이행을 하는 관계니까 갑이 이행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갑이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을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 이렇게 대금 지급을 을이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을의 권리 이름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대신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마치 뭐 양 두 사람의 채무를 동시에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얘는 본질이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 네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을 나도 나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을은 언제까지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갑이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까지만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을은 자기의 채무를 영원히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만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항변권을 특별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청구권의 효력을 잠깐 뒤로 연기한다. 이걸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연기적이라는 게 일시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자 그럼 다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칠판을 보시면 계약을 체결한 건 1월 1일 3월 1일에 각각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금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먼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갑이 채권자인데 이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이행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기 곤란하니까 너도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항변권이라는 거예요? 동시행의 항변권. 자 그럼 다른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엔 똑같은 그림인데 위에 거 지금 계약 체결한 게 며칠이에요? 1월 1일 그다음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한 게 며칠이죠? 3월 1일 자 그럼 이번엔 요 건물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건물 소유권 이전. 그러면 건물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하면 갑은 이름 뭐가 되는 거죠? 갑은 채무자. 을은 뭐가 되죠? 채권자.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이번엔 요 건물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요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날짜가 왔다. 이거예요. 3월 1일이 됐어요. 3월 1일. 자 그럼 이 3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누가 채권자죠? 을이 채권자죠. 자 근데 요 을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을은 또 어떤 사람이죠? 채무자죠. 막 똑같이 쌍무계약은 뭐도 있고 뭐도 있다 그랬죠? 채권도 있고 채무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3월 1일에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대금 지급하면서 매매 대금 지급하면서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등기서류를 넘겨줘 이렇게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은 동시에 항변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동시행의 항변권에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 이게 동시 항변권이잖아요. 근데 우리 자기 채무를 이행한 거야 안 한 거야? 했죠. 그럼 우리 자기 채무를 이행했으니까 갑이 나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면 채무자가 동시에 항명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내용은 내가 동시행의 항명권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청구해야 된다. 이행하지 않고 청구해야 된다. 이행하지 않고 청구를 해야만 내가 동시항명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죠? 자, 그다음 다시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청구를 하면 동시항명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3월 1일에 이번엔 요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대금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 갑에게 네가 먼저 나한테 건물 소유권 이전에 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랑 똑같아요. 갑이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듯이 여기도 을이라는 사람이 대금 지급하지 않고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네, 그 다음은 다 똑같아요. 그 밑에 요 건물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갑이 채무자죠? 그러면 을로부터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를 받았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다 이전해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소유권 이전해 주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을로부터 대금 지급받기 어렵다. 그러니까 대금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물 소유권 이전을 거절해야 될 사정이 갑에게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요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가 변제기 왔으니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도 변제기 왔어요? 안 왔어요? 맞죠. 그런데 을이 이행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럼 이때 갑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네가 대금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건물 소유권 이전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갑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갑의 권리 이름을 무슨 항변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동시행의 항변권. 그러면 이때 갑은 언제까지 건물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을이 돈을 줄 때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채무 이행을 영원히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일시적으로만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개 다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네, 7번 다시 원래 들어갑시다. 아까 처음에 했던 게 대금 지급이니까 대금 지급으로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어요. 자,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갑이 채권자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럼 을은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게 동시행의 항명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시 항명권은 뜻이 뭘까요? 여기서 시작하면 되죠. 누가? 채권자가 그다음 이거 건물 소유권 이전하지 않은 걸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면 돼요.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시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한 거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자 띄워드릴 테니까 천천히 읽어봅시다. 누가?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자, 누구는?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다시 천천히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일단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있다. 그리고 을은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 자기 채무 이행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 대신 영원히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갑이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까지만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세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질문 3개. 자, 첫 번째 질문. 잘 보고 따라옵니다.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먼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OX예요. 다시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먼저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OX. O. 맞죠? 갑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을도 대금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에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자기 채무 이행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두 번째, 이 동시행의 항명권은 갑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을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죠. 두 번째 질문 쉬운데 세 번째 질문, 동시행의 항명권은 채권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만 골라야 돼요. 채권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채?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그림 보면 돼요. 지금 요 채권자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대금 지급 청구를 했을 때 대금 지급에 대해서 채무를 치고 있는 을이 동시에 항명권 행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림 한번 더 볼까요? 자, 그럼 요 그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건물, 요 을이라는 사람이 대금 지급하지 않고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럼 이 건물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갑이 채무자죠. 그러니까 건물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채무를 지고 있는 갑이 동시행의 항명권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쌍무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모두 다 동시항명권 행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즉
갑도 할 수 있고 을도 할 수 있는 거 맞는데 둘 다 채권자의 지위에서 동시에 감면권 행사하는 거예요? 채무자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채무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는?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누구는?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꼭 기억합시다. 누가 동시감면권 행사를 하는 거야? 채무자가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은 동시이행의 감면권을 성립하려면 무조건 갑하고리 체결한 계약, 무조건 무슨 계약이 돼야 돼요? 쌍무 계약이 돼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무슨 계약일 건? 쌍무 계약. 이거 판례도 엄청 많고 해서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립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자, 성립 요건은 총 세 가지. 따라서 세 가지 성립 요건 일단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첫 번째 무슨 계약일 건? 쌍무 계약일 건. 두 번째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건. 자기 채무의 변제기는 당연히 도래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채무까지 변제기에 도래해야만 내가 동시감면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요건을 읽어볼까요?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청구할 건. 자, 그러면 키워드가 뭘까요? 첫 번째 이거 무슨 계약이 돼야 돼요? 쌍무 계약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뭘까요? 상대방 동그라미 일단 여기 동그라미 합시다. 상대방 자기 채무가 아니고 누구의 채무예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꼭 도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포인트죠. 자, 그러면 칠판을 좀 볼까요? 그럼 시험에 이것도 자주 나와요. 매매 계약은 동시이행의 합면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매매 계약은 동시이행합면권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그럼 해보면 되죠.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매매 계약. 그러면 매매 계약이면 갑은 뭘 해줘야 돼요? 갑은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돼요. 을은 뭘 지급해 줘야 되죠? 대금 지급. 그러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갑도 의무를 부담하고 을도 의무를 부담하니까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쌍무 계약이 되는 거죠. 쌍무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의 경우는 동시감면권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여 계약의 경우는 동시이행의 합면권 문제가 원칙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증여 계약은 요 갑만 소유권 이전해주고 을은 대금 지급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증여 계약은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누구만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갑만 의무를 부담하니까 무슨 계약인 거예요? 편무 계약. 편무 계약이니까 이 증여 계약은 동시이행의 합면권 문제가 원칙적으로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동시이행 합면권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그럼 이거 임대차 계약이니까 갑이 차임을 받고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건물 빌려주려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임대인의 의무는 뭐죠? 임차인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이건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 그 다음 임차인은 뭘 지급해줘야 돼요? 차임 지급해줘야 되죠. 차임 지급.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 모두 다 의무를 부담하니까 무슨 계약인 거예요? 이거? 쌍무 계약이니까 동시감면권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죠. 그 다음 사용대차 갑시다. 사용대차. 사용대차 계약은 뭘 받지 않고? 차임 받지 않고 차임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물건 공짜로 빌려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니까 갑 혼자서만 의무를 부담하니까 무슨 계약이죠? 편무 계약. 편무 계약이니까 사용대차 계약은 동시감면권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건 첫 번째 동시감면권을 성립하려면 반드시 갑하고리 체결한 계약이 무슨 계약이 돼야 돼요? 쌍무 계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쌍무 계약.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봅시다. 돈 빌려주는 계약 이름 뭐죠? 돈 빌려주는 계약 이름? 돈 빌려주는 거. 소비대차. 자, 그러면 소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동시감면권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긴다 안 생긴다? 어떤 사람은 생긴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생긴다고 하고 그럼 정답은 뭐냐면 그 두 사람을 합하면 돼요. 자, 얘는 이게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으면 뭐가 되죠? 유상. 아, 그럼 이때는 이때는 쌍무 계약이 돼요. 주고받고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동시감면권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근데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안 받으면 공짜가 되는 거죠. 공짜. 그럼 이때는 한 사람만 의무를 부담하게 되니까 그때는
편모 계약이 되는 거야. 이때는 요 동시가입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이제 시험에 이제 어떻게 날까요? 앞에 이자를 붙이는지 안 붙이는지 반드시 내줘요. 이자부 소비대차.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동시가입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무이자부 소비대차. 동시가입 문제 안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요건을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만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계약 중 어느 하나의 계약을 쑥 집어넣어서 문제를 내면 당황한다고. 그러니까 전형계약 종류를 꼭 기억을 하는 게 문제 푸는 데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의 기본적인 의의 정도는 아는 게 공부하는 데 도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동시양형명권이 성립하려면 갑하고 우리 체결한 계약이 무슨 계약이 돼야 돼요? 쌍무계약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누구의 채무가 변제에게 도래해야 돼요? 상대방.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에게 도래해야 되고 세 번째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청구할 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미원부담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